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만에 마지막 시대의 언약 시리즈 제 3강 변화체와 첫째 부활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완성체가 되고 싶나요? 그런데 한국어로만 할 예정이에요. I'm sorry, I have to speak Just Korean. 언약을 깨닫고 붙잡고 침노하여 내 열매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8절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저기 강화도 옆에 성모도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한 달에 두 번씩 쌀을 보내주는 행사가 있거든요. 저도 거기 현장 가서 기도하고 또 북한 정권이 속히 무너져야지요. 안타까운 현실. 북한의 인민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방향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요, 허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약속하고 계세요. 하늘로부터 heaven, 천국을 의미하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그 현장에서부터 강림하시리니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을 듣지 못해서, 접하지 못해서, 읽지 못해서, 놓칠 때가 많지요. 아주 한세달 만에 시리즈 3강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간이 이 시리즈를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Will rise first 순서가 있어요. 먼저 일어난다. 그 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할렐루야. 남은 자들도, still alive,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변화체라고 하죠. 신학적인 용어로 죽지 않고 그대로 영생의 몸으로 구원의 완성체로 구원의 신령체로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체라고도 얘기를 해요. 구분되시죠? 첫째 부활체, 변화체. 자, 첫째 부활체가 있으면 둘째 부활체도 있겠죠? 그것은 첫째 부활체, 변화체, 이 주인공들이 살아남아서, 물론 첫째 부활체는 살아남진 못하죠. 변화체는 살아남아서 끝날까지 언약적 믿음 속에서 이기는 자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 될진 몰라요. 누가 될진 모르는데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가 먼저 변화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시니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얻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첫째 부활을 하는 사람과 변화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완성되어질 새 집. 하나님과 예수님이 참 성전 그 자체가 되실 예수님의 새 집,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 the heaven, 천국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할 사람과 변화할 사람은 그 완성되어질 예수님의 새 집,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돼요. 성전의 어원도 거하다. 집의 어원도 거하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주님의 몸처럼 영생의 몸으로 함께 살아가는, 함께 대화하는,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누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안 될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약속이 헛되다고 생각한다면 열매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로고스 이 언약이 정말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말씀은요, 은혜로만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이 왜 되어져야 합니까? 약속의 말씀이 왜 실존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언약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약속의 말씀을 언약적인 관점으로 믿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겠지요. 그렇게 안 믿는다면 열매는 없을 것이고, 이것은 순전하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으면 열릴 것이고, 믿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안 믿는 믿음. 안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열매는 안 믿는 믿음대로 열매가 없겠죠. 믿는 믿음, 언약적인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침노하고, 또 주님께서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저는 밥 지어 먹는 것이 그렇게 귀찮아요. 밥 지어 먹는 것보다도 설거지 하는 게 그렇게 귀찮더라고요. 사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처럼 내 몸이 움직여집니까? 저는 7시간 안 자면 삶이 너무 힘들어요. 3시간만 자고, 5시간만 자고, 정말로 천국처럼 생활하고 싶은 마음도 아주 커다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화의 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고 뛰어넘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이 되어질 것이거든요. 그저 환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현실이 될 거예요. 아무나 먼저 부활할 수 없고, 아무나 살아있는 채 영생체로 변화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요, 새로운 현실에 적용될 상급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영원한 천국에 뭐 1층, 2층, 3층, 4층, 층도 많대요. 미안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 그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다 헛소리예요. 부디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은 현실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지. 도래할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 원래 인간이 원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현장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영계가 아니고 새로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저주받은 재앙충만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치도 혼란스러워요. 경제도 혼란스러워요. 뭐 사회도 혼란스러워요. 무슨 동성애, 뭐 부모, 자식 간의 뭐 합법화. 아, 정말로 꼬이는 삶이 연속되고 있는 이 현실 아닙니까? 원죄로 인해서 이렇게 저주받은 세대가 된 거죠. 이런 현실 말고요. 이런 현실 말고 정말 천국 그 자체의 축복을 누릴 새로운 현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현실에 축복을 누릴 사람은 제한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왜 이거를 강단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저는 알고 있지만 물론 말씀드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이 분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 공동체 응답을 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의 회당.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사탄의 회당이더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회당의 어원 자체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0장 23, 4.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기억나시죠? 교회도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사탄의 회당, 그 회당의 어원도 마찬가지로 모이기를 힘쓴대요. 누가요? 누가 모이기를 힘써요? 사탄과 악령들도 어떻게 가문, 가정, 개인, 사회, 정치, 경제, 민족, 나라, 세계 251개국, 2만 4천여 민족들을 어떻게 저주스럽게 살도록 할까? 1500여 미 전도 종족들이 복음화가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전략과 전술을 구체화시킬까? 누가? 사탄과 악령들도 함께 모이기를 힘쓴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본래 전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수록 손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보지 마세요. 골 3장 11절,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만유인이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만유 자체가 그리스도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왜? 편중돼서. 오직 구약만, 오직 서신서만, 오직 복음서만, 오직 율법만, 오직 안식일만. 너무 편중되게 우리가 깨닫는다.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 또한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지요.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만유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만유인이라. 만유, 모든 것.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 다시 들어가죠. 음식을 소화 못하는 사람은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 소화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판하기 쉬워요. 정죄하기 쉬워요. 이것도 이단, 저것도 이단, 저것도 이단, 이것도 이단. 다 이단 정죄하는 사람? 미안하지만, 미안한 말씀이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유란 말이에요. 이 만유의 세계에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 없지요. 모든 거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깨달았습니까? 나를 잘 분석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지, 악령의 사로잡힘 속에 있는지, 이성주의 지성주의자가 자신의 영도 죽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도 죽입니다. 진짜 이단하고 싸워야 되는데, 가짜 이단들과 싸우느라 바빠요. 정치적인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아가 된지 모르시죠? 진짜 이단과 싸울 줄 아셔야 돼요. 진짜 이단이 누구시죠? 아, 누구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증인.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 근데 그 이단들을 저주는 하지 마세요.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혈기가 나와요. 육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계속 진리의 빛을 비추시라고요.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씨가 영생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천지.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씨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랑하고 다니는 그 단체가 바로 이단이죠. 그 외에는 약간의 사이비성이 있는 단체나 개인이나 그룹이 있어요. 더 있겠지만 뭐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뭐 여기도 진짜 이단이죠. 등등의 진짜 이단이 있고 아닌 이단들도 있어요. 누명 쓴 이단들. 막 밥그릇 뺏기니까 기분 나빠서 목사들이 그 총에 가결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굳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별로 덕이 안 돼서. 자, 그새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해서 그 천년 왕국은 영원한 천국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죠? 물론 새 예루살렘 성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거든요. 새로운 현실 위에. 그러니 그것은 사라질 수 없죠. 하지만 성 밖에 있는 물질 세계는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물론 달리 해석하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 물론 객관적인 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객관성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관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죠? 자, 우리 영의 세계를 단어로 어떻게 다 정리할 수 있나요? 정리할 수 없죠. 나귀가 말을 했었대요. 뱀이 말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문자로 또는 이성적인 관점으로 사고로 정리할 수 있나요? 정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 객관성 속에서 주관성이 묻어나와야 되지만 주관성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을 다 무시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 또한 내 기준이거든.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인도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 쉽게 비판하지 말라고요. 근데 소화를 해내는 사람은, 어떤 음식을 소화하는 사람은, 소화 못하는 사람 보니까, 야, 너는 아직도 전만 먹니? 이렇게 업신여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내가 다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종결 지으시죠. 결국에 내 맘대로 지금 되고 있어. 내가 준 만큼 되고 있어. 그러니 너는 너나 잘 살아.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남을 많이 상관하죠? 나에게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불만족스러운 것을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수록 그 반대로 생각해야죠. 내가 그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앞질러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천년 왕국은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실 상급의 현장이에요. 물론, 무천년설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무천년설을 좀 의지하는 분들 제가 존중합니다. 무천년설을 또 믿는, 아주 확신하는 분들은 제 말씀이 별로 마음에 안 들을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저는요, 분명히 천년왕국은 올 거를 믿기 때문에. 자, 상급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그렇죠.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 덜 성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과,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과, 아니, 상급의 차이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에 적용되어질 상이에요. 현실에 적용되어질. 영원한 천국 영계에 들어갈 때, 어차피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는요, 상급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세계는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깨닫게 될줄 믿습니다. 천인 왕국은요, 죄성이 사라진 상태로서 온전히 완성된, 온전히 완성된 에덴 동산과 같은 새로운 현실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은 영생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생명나무도 걷어가시고. 그런데 원래 인간에게 전인적인 응답을 주고자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한번 죽잖아요. 물론 에녹과 엘리야처럼 계속 강조하지만 변화할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죽지 않고 마지막 시대에. 근데 참 안타깝게도 어떤 목사님들은요, 첫째 부활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처음 듣는데요. 아니,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 우리가 구약의 오실 메시아의 언약은 기본이고, 또 오신 메시아의 언약 신약도 기본이고, 이제 남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그 오실 그 과정 속에서 성취되어질 예언의 말씀까지도 골고루 우리가 섭취하고, 골고루 섭취하면서 나누어져야 내 영성도 커지고, 그죠? 영성도 아주 새로워지고, 또 살아나고, 흑암의 권세가 더 결박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영성도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 되는 자들, 더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요새 WCC잖아요.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출범시키도록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없이는 되는 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권적 역사 속에서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으로서 쓰임 받을 사람이 있고 악인으로서 쓰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살아남아서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이기는 자로서 언약적 믿음 속에서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지막 시대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무런 문제 없고 이것도 문제 없는. 그래서 WCC에 가입된 총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맨 처음과 맨끝잘 보셔야 돼요. 처음은 좋아도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 기라성 같은 그 목사님들, 1세대 목사님들 처음과 끝을 잘 보세요. 근데 끝에 맺는 그 열매가 진짜 열매예요. 아닙니까? 끝에 열매를 보고 내가 잘 선택해야 돼요. 목사든 성도든. WCC의 시작은 그럴싸했어요. 기독교 연합회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행사, 공식적인 기독교 연합회 행사할 때 초혼제를 올리고, 초혼제가 뭡니까? 죽은 사람들 위령하는 거 아닙니까? 굿이나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도 아니고 나무 아비타불 아멘. 그게 WCC의 실체예요. 왜 그걸 모르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여러분,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세요. 원시안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저도 WCC 앞장서는, 아주 앞에서 앞장서는 그런 교단 출신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가 놀이터였고, 제 추억의 장소였고, 수박살이를 하면은 예배당 기도실에서 까먹고 그랬었어요. 놔둬서 나중에 목사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왜안 치웠는지 몰라요. 막 팔이 구더기가 막 득실거리도록 왜 거기다 놔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주 진한 추억이 있었던 현장이고, 지금도 우리 고향 교회로 나의 모교회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장서서 WCC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황이 이런 말을 하지요. 결국 WCC의 여러 핵심 중에 또 하나는 천주교와 일치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십니까? 원죄가 없는 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만 원죄가 없으시죠. 그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급인가요? 원죄가 없대요, 마리아도. 이 자체가 미안하지만 이단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며칠 안 됐죠? 교황이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세계 단일 정부를 메르켈 총리한테 독일이 앞장서서 진행을 하라고. 왜요?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 등등의 어떤 흑암의 세력들을 알아차리고 그들과 정면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밉겠어요, 트럼프가. 믿음도 별로 안 좋은데. 그런데 믿음은 별로 안 좋은데 영화는 아주 밝아요, 트럼프가 하는지 보니까. 그러니 이 교황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이렇게 악한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에서 결국 오늘도 뭐 사로사장 말씀 전달하지만 살전 2장인가 살후 2장인가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다른 신들은 자기 밑에다 두고. 그게 바로 종교통합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계 단일 정부가 출범되어야만 그게 가능하지요. 그러니 그대로는 될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 정도의 믿음이면 새 예루살렘 성은 못 가는 거예요. 최고의 상급의 현장이고, 원래 인간에게 주고자 했던 원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현장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니까요. 영계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아니에요. 원래 이 지구를 만드시고 영생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그 완성체로서 예수님이 완성으로 모델이 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신령체로 완성체로 변화하셨잖아요. 바뀌어지셨잖아요. 우리도 또한 그런 몸이 되잖아요. 그런 몸으로 죄성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현실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나 깨달을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을 저는 찾고 있고, 그 사역을 위해서 페이스북 응답을 받은 거예요. 초월적으로 하나님 시공간을 뛰어넘으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몸으로 뛰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응답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미국의 젊은 청년이 페이스북 개발했잖아요. 그 제가 기도해서 또 그렇게 응답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열방 사역도 그렇게 하고 있죠. 여하튼, 1000년 동안 사탄의 세력들은 무저갱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천년 왕국 이후에, 천년 후에 잠깐 놓이죠.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 자, 불신자들도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있어요. 하지만, 불신자들은 영생의 몸이 절대 아니죠. 건강하고, 이제 죄성이 사라진 상태니까 정말 천국처럼 살지만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은 불신자는 정말로 불쌍해요. 천국의 맛을 누리고 나서 천년 이후에 풀려난 사탄과 악령들에 의해서 미혹당해서 결국 그들은 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정말 천국처럼 살다가 지옥행, 지옥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까지도 살아남은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은,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다 깨닫지 못하실 거예요. 부분 부분만 깨달을 수 있고, 부분 부분만 깨닫다 보니까 또 질문도 많을 겁니다. 왜냐면 이걸, 이다 정리되는 것이, 저도 다 정리되진 않았지만, 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이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단한 번에 갓난아기가 어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직분을 떠나서, 이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해요. 오히려 지금 예수 믿지 못하고 음부에 떨어지는 인생이 그나마 더 낫지 않나. 이건 무슨 말인가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천국다운 천국을 누리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저 영으로 낙원 가고 최후 심판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나의 것이 되어져서 내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이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착각하지요. 본인들인 줄 알고. 하지만 절대 신천지 멤버들은 아닙니다. 다 시간표에 따라 순서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어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과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부활할 사람들이죠. 첫째 부활을 할 사람은 이미 말씀드렸고,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지금 벌써 천년 왕국이 왔다고 하지요? 아니, 무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미 천년 왕국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아,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해는 해야죠. 이해는 설이니까. 근데 그 설을 진짜 전적으로 믿는 분들, 과연 몇이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설로 그냥 신념하지 마시고, 이념하지 마시고, 영으로, 뭐든지 영으로 믿길 바랍니다. 영으로. 그런데 진짜 영으로 깨달으면, 천년 왕국은 실존할 현장이에요. 상급의 현장이니까. 근데 이것만 또 주장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를 욕하더라도. 자,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다. 네. 겸손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누가 복을 얻은 자입니까? 누가 가장 존귀한 복을 얻은 자이죠? 이 땅에 새롭게 창조되어질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자가 가장 존귀한 분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 이기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아니에요. 후천년이 아니고 저는 전천년이에요. 전천년의 개념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천년이에요. 예. 후천년은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학 용어를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후천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후천년이 그 내용이에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예, 전천년이든, 아니 후천년은 아니니까, 여하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냥 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자, 가장 존귀한 분복을 받은 자, 이기는 자인데, 원어로 무엇이냐?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은요, 다른 곳에 잘안 뜨죠. 제가 더 확인해 볼게요. 얼마나 많은 곳에 뜨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여하튼 들어갈 수 있는 그 응답은 마카리오스예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가서 누릴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영생체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은 천년 전에 먼저 부활하거나 살아있는 상태로 신령하게 변화하여 새로운 현실을 충만, 새로운 현실을 충만 그 자체, 충만 그 자체로 누리다가 천년 후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성과 함께.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성 밖에 모든 우주 만물. 우리가 지구가 맨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 다음에 뭐 하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영계 안에 물질계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질계가 바로 뭐 밑에 바닥에 깔려 있고 영계가 위에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영계 안에 물질계가 아주 전만치도 못할 만큼의 작은 것으로 실존한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곳은 연옥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연옥은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짓이에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없는 얘기 제가 안 합니다. 성경을 근간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어내지 않습니다. 자, 낙원과 연옥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발 좀이 같이 연결 좀 시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니까. 예, 연옥은 아예 없고요. 낙원은 존재합니다. 낙원은, 이 낙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현장이에요. 자, 예수님도 가셨었고 강도도 갔었죠. 영으로 가는 현장이 낙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동안에 낙원에도 가셨고, 옥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옥은 지옥이 아니에요. 베드로 말씀에. 자, 노아홍수 때
수많은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8사람 외에는 그 사람의 영들이 있는 현장이 바로 그 옥이라고 하는 현장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가 이해가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성경을 모르면 다 의구심밖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우선 성경을 좀 깊이, 깊이, 많이 묵상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옥은요, 지옥 헬이 아니란 말이에요. 헬라어도 지옥을 의미하는 게이나가 아니에요. 그곳은 그저 prison, 감옥이에요, 감옥. 자, 영이 들어가는 감옥은 지옥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제발 구체적으로 우리 좀 합시다. 총칭해서 예수 믿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는 그의 영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아니라고요. 성경에는 지옥이 있고 음부가 있어요. 성경에는 천국이 있고 낙원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저 낙원, 예수님이 낙원에도 가셨고 음부에 가서도 승리를 선포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에 천국도 영생의 몸으로 가는 현장이고 지옥도 영벌의 몸으로 가는 현장이에요. 그거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부정확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몰랐을 때에는, 그렇지. 예수 믿으면 당연히 부활하니까. 근데 예수 믿지 않아도 부활합니다. 예, 무슨 부활이에요? 영벌체의 부활이죠. 영원히 살아갈 몸으로 부활하는데, 불신자의 부활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 안 하시면 좋겠고, 예수 믿으면 부활하여 천국에 입성합니다. 이게 정확하죠. 표현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의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분별하는 그 계시의 영의 은사를 무한대로 침노하셔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제가 발견한 건세 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공짜로 얻는 겁니다, 이거. 첫째, 로고스, 말씀. 이름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마지막 시대에 온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요, 충신이라고 말씀하세요.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그 자체로 그냥 페이도라고 하는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확신. 페이라 페이도. 그 어원은 페이도, 확신. 결국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충신. 충신의 어원은 페이도, 확신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믿음이라고요.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믿어야 되겠죠? 언약적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진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진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죠? 영과 진리라고 우리가 개정판에 기록되어 있죠?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은 대문자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고 뒤에 영은 사람의 영을 의미해요. 소문자 영. 자, 무슨 말이에요? 둘다 푸뉴마예요. 푸뉴마. 하나님의 영도 푸뉴마, 우리의 영도 푸뉴마. 그러니까 뭐 화려한 성가대, 뭐 화려한 악기 연주, 화려한 예배당, 뭐 화려한 뭐이그 전등 뭐 등등 너무 혼적인 거를 강조하고 육적인 걸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육적인 거를 강조하고 혼적인 어떤 정신적인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영적인 거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아닌데. 로고스 말씀 맞고, 충신은 확신 맞고, 이 확신에서 믿음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충신은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어원이 확신하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 네. 진실은 진중.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여하튼,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으로. 영으로. 나의 영으로. 그리고 진리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헬라어로 더 깊이 들어가면 진실이라고 떠요. 내가 개역 성경에 진정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없이 하는 거 말고 진실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해라 이겁니다. 성경대로 그 낙원에 가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이 얘기하다가 좀 구체화됐군요. 예수님이 제 말씀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안 들으셨을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지요?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한 천국 보좌 그 현장엔 결국에 영생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들어가셨잖아요. 24 장로들은 그 보좌 둘레에 앉아 있죠. 24 장로를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정말 신실해서 영생의 몸으로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에녹과 엘리야는 그 현장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는 분들은 응답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머리로 그냥 분석만 하시는 분들은 나의 응답은 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머리로 분석하지 마세요. 영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뭐, 이 말도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인도받게 하시는 거니까요. 자, 부활하지 못하고 영혼 상태로 낙원에서 그들은 기다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죽은 그리스도인들. 1000년 동안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 그건 사실은 사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 주어진 참된 삶은 호흡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아흐나 히브리어 루아흐나 헬라어 푸뉴마나 똑같아요.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영과 호흡, 영과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 삶은 살아라 명령하신 삶은요. 영과 호흡. 영육 간에 전인적으로 살아있는 게 진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영생의 몸으로 살아있는 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000년 동안 그냥 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유령은 아니지만 영생의 몸으로 빨리 부활하거나 죽지 않고 변화하는 거. 변화하는 게 그만큼 복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살아 있었으나 물론 예수 믿고 살아 있었으나 덜 깨어서 미련한 처녀들은 3년 반 42달의 고통을 당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선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선 다음에 42달 3년 반은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도 변화해요. 죽지 않고.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축복을 주셨는데 이기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이기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혼좀 나는 거죠. 42달 동안. 아, 그게 전갈의 고통이래요. 죽을 수도 없는 고통. 그냥 각자에게 주어진 분복이 다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만큼 그 인생들이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제한되어 있지요. 자, 먼저 부활하거나 변화되어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물을 받고 싶으시죠? 그 가치가 발견되셨나요? 발견된 분도 계시고, 아직도 머리로 재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계속 전도하는 전도제자인데, 전도하다 보면 잘 압니다. 10년 예배당 다니고, 5년 예배당 다니고, 1년 예배당 다니고, 2개월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접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요. 안 믿겨지시죠? 전도해 보세요. 허다해요. 그리고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물으면 하늘에 있죠. 자, 10년, 5년, 1년, 2개월, 1개월. 이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다양한 교인들에게 복음 제시하지만 성령이 저기 천국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고 예배당에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계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WCC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교단의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영접이 뭔지도 모르고, 대체적이에요. 대체적. 다가 아니라고요. 성령이 저기 천국에, 저기 예배당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 소속, 정말 사명 있는 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보고자 하신다면, 현장에서 복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상이 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거든요. 그리고, 전도 제자 남기고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성령의 누림, 그리고 제자 재생산. 이게 전부 다 생명과 통하죠. 그러니 한 부분에만 편중돼 있으면 총체적인 응답을 누리기 힘들어요. 뭐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오버되면 안 되니까 끝을 맺겠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감추어진 보화를 먼저 깨달아서 나의 것이 될수 있도록, 나의 것이 될수 있도록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 삼촌이 목사예요. 우리 이모가 권사예요. 우리 엄마가 권사예요. 우리 아빠가 장로예요. 다 소용없어요. 내가 목사일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성취되어질 언약의 깊이가 옅을수록 영으로 누리지 못하고 사고로, 생각으로, 사상으로, 이념으로, 신념으로 머리로만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우, 옅을수록, 진짜 이길 자의 응답을 누리는 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언약적인 믿음으로 간절히 침노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요. 참 이스라엘은 새 예루살렘성 완성되어질 이 땅에 새 땅에 완성되어질 새 현실에 새 세상에 완성되어질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력한 소망의 은사를 부어주실 겁니다. 침노하시라고요.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취해야 젊은 목사가 말 잘하네 그렇게 하면 없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으로 취해야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만유입니다. 만유 되신 그리스도의 세계를 언약적인 믿음으로 침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대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누려서 전인적인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무한대한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샤탈의 대가리 박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